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09년 문체부로부터 광역센터로 지정된 이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문화예술교육자 양성사업은 창의예술교육연구소라는 타이틀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해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사회나 문화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를 제공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 지역의 미래 문화 시민이 될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늘 있어왔던 방식대로 배우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으로 감각을 열 수 있는, 새롭게 보는 방식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인 예술로 플러스를 함께 체험해보고 그리고 잠시나마 저희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워크숍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주요 교과목이 예술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경험해보면서, 또 선생님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수업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좀 찾은 것 같고, 많은 우리 예술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교육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 바탕의 인문적 사유가 왜 필요한가, 그 일환으로서 인류 역사 속의 저항의 역사를 함께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의미를 자신만의 티셔츠에 표현해 보게 됩니다. 그 표현한 걸 바탕으로 자신이 퍼포먼스와 안무 같은 것을 구상해 보게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조별 함께 협업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런웨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오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무용 전공자로서 이 라반 수업을 밖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저희가 그 모티프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 모티프 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험 워크숍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붙어들어 조각상 활동, 두 번째는 움직임 오케스트라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 여행이라고 해서 교과, 과학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울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고, 아, 이런 점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심화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 또다시 한번 받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할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일상, 항상 지루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던 일상들을 예술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을 좀 찬찬히 경험해 봄으로써 지금 교실에서 있는 만나게 되는 아이들과 좀 새롭게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을 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팀 토크를 맡아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과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였던 만큼 그들의 고민과 어려웠던 점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해결책도 같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짧은 연수 기간이었지만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 그 4차 시분량의 교환을 한번 작성해보는 소중한 경험도 해보았답니다. 수학에서 예술에 있어서는 괴리감이 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 몸짓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사실 진행은 제가 맡긴 했지만 그 내용은 여기 참여하신 예술 강사 선생님들, 타 과목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선생님들까지 같이 하셔서 교관의 연계에서 통합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실제 어떤 의견에서 간극들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각자의 관점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관의 연계를 한다라고 했고 또 통합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자 생각하고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